여호와의 증인, 잘못된 하나님 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나 이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며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을 피조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의 증인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한국 땅에 들어온 해는 1912년입니다. 벌써 110년이 지났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유관 소식지인 파수대와 깨어라를 꾸준히 배포하며 가가호호 방문뿐 아니라 가판대를 설치하고 전도하던 방법에서 최근에는 카톡, 문자, 손편지 및 전화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성경 한 구절 읽어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호교하고 있는 이때에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일까요?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는 찰스 테이저 러셀입니다. 그는 1852년 6월 16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속한 알레게니에서 출생하였으며 그의 부모는 전통적인 스코치 아일리시 장로 교인이었습니다. 러셀은 소년 시절에 지옥에 대한 공포로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재림을 강조하는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성경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연구한 주님의 재림과 목적과 방법을 소책자로 발행하였는데 이 책자가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5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고 그를 추종하는 이들이 그를 목사라 부르기 시작했으나 실제 러셀은 정규 신학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20세 되던 1872년에 안식교 목사 J.H. 페이튼의 저서를 읽다가 감명을 받아 여호와의 증인 교리의 기초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과 안식교의 교리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는 포교 활동에 헌신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교세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1891년과 1900년에 유럽을 방문하여 런던의 여호와의 증인 지부를 결성하였으며 1903년에는 독일, 1904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지부를 만들어 세계적인 교세를 확장했습니다. 러셀은 파수대의 지원으로 100만 마일 이상 전도 여행을 했으며 3만 회 이상 설교를 했고 5만 페이지에 달하는 책들을 썼습니다. 1872년 여호와의 증인의 기초를 창설하고 1879년에 에클레이라는 여성과 결혼해 살다가 1916년 10월 31일 64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러셀은 예수님의 재림은 육체적인 재림이 아니라 영적인 재림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에 재림하셨고 3년 반 후인 1918년 봄에 성전 청결 작업을 시작하셨으며 일반인의 눈으로는 재림을 볼 수 없으며 여호와의 증인 일부만 이해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옥을 무서워하던 한 소년이 성경 연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1874년이라고 주장했다가 이후 재림 날짜를 1914년으로 변경했습니다. 프리츠 리데나워의 생명의 말씀서에서 나온 무엇이 다른가의 책 페이지 16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공식 명칭은 1931년 오하이오주 콜럼버스대 봉사회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장명한 것으로
이사야 4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근거로 만들었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신세계역 성경을 사용하며 교회 명칭은 왕국회관이라고 부릅니다. 출판사 워치타워 성서책자협회를 통해 간행된 파수대, 깨어라 등과 성서는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우리는 지상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등 다수의 출판물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요 교리는 행위구원으로 왕국론, 재림, 영부활, 아마겟돈 전쟁, 병력거부, 숭배론, 삼위일체, 예수님의 신성부인, 성령, 수혈거부, 내세론, 지옥부인, 영혼멸절설, 14만 4천인 교리, 연대문제, 1914년 재림, 시한부 종말론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교리서는 성경을 사용하여 추리함, 성서는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숭배, 계시록 등이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론은 행위를 통해 공적을 쌓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에 시간을 채우고 실적을 쌓기 위한 헌신이 많이 요구됩니다. 전도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우리 정통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 주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반면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구원이 행위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창시자 러셀뿐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들 모두가 전도하는 일에 시간의 11조를 드리며 헌신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계보를 만들어 아담의 둘째 아들이 최초의 여호와의 증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성서에 따르면 여호와의 증인의 계열은 충실한 아벨까지 소급한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12장 1절은 이처럼 알려준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희생을 하나님께 바쳤으며 워치타워 성서책자협회 성경을 사용하여 추리함 페이지 255.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증인의 으뜸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서는 아멘이고 충실하고 참된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의 시작인 자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누구의 증인이셨는가? 그분은 직접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명백히 나타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탁월한 여호와의 증인이셨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요한계시록 17장 6절. 그 후계자로는 러셀, 레드포드, 노보르에 계승되었다고 한다. 칼빈 서적, 기독교 이단 제설 페이지 229페이지. 예수님을 피조물로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등의 심각한 성경 해석 오류 및 삼위일체 부인,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신성 부인, 지옥 부인, 행위 구원 주장 등으로 다른 교단 등과 함께 저희 통합교단에서는 2014년 99회기 총회에서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으로 기억이 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증인들의 왕국 회관이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들이 모이는 장소를 여호와의 증인 왕국 회관이라고 합니다. 이 왕국 회관이 있는 것은 보통 150명 정도의 신도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에 재림하여 왕국을 세웠는데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정부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왕국은 여호와 하느님께서 설립하시고 그분이 택하신 왕이 다스리는 정부입니다. 하느님의 왕국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 예수는 모든 인간 통치자보다 크시고 왕으로 통치하는 이들의 왕이시며 주로 통치하는 이들의 주로 불리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워치타워 성서책자협회 성서는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77페이지 참고. 그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정부가 하늘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이 왕국에는 예수님이 큰 왕이시니 14만 4천명이 왕으로 통치한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191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고 재림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건설하셨고 그 왕국의 왕으로 계시면서 하늘에서 사탄을 쫓아내고
그 왕국은 여호와의 증인들의 왕국 회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국인 여호와의 증인들의 정부는 성경의 예언대로 영원히 있게 된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사도시대 이후로 하느님께서는 14만 4천명이라는 수를 채우기 위해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택하는 일을 해오고 계십니다. 위의 책 78페이지 참고. 1914년 이래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인 여호와의 증인들의 정부는 성경의 예언대로 영원히 있게 되고 다니엘서 2장 44절 참고. 이 왕들의 날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되지 않을 한 왕국을 세우실 것인데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로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왕국은 이 모든 왕국을 쳐서 멸망시키고 홀로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위의 책 81페이지 참고. 성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느님의 왕국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하늘 정부이며 인류 가운데서 14만 4천 명이 선택되어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4절. 하느님의 왕국은 1914년에 통치를 시작하였으며 그때 이래 사탄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 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하느님의 왕국은 머지않아 인간 정부들을 멸망시킬 것이며 땅은 낙원이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 16절. 위의 책 85페이지 참고. 이처럼 인간 정부를 멸망시킬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며 여호와의 증인들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전쟁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세상의 모든 정부들을 쳐부술 것이고 영원한 지상 낙원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증인들의 왕국 주장은 잘못되었습니다.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1914년 이후가 아닌 초림 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르 시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 참고. 또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참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림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2장 28절 참고. 초대교회 이후에 성도들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1914년 이전부터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기 전부터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요 왕국이었습니다. 1914년 이후에 하늘에서 사탄을 쫓아내셨다는 주장도 맞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승리하신 때는 십자가에서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사탄인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의 왕국 주장이나 1914년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사탄을 쫓아내셨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재림과 동시에 세상의 나라들은 멸망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단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이단의 특징 중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여호와의 증인들도 성경을 자의적으로 억지로 해석합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증인의 병력 문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으며 수혈 문제는 어떨까요? 세상의 모든 나라는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애국과 재창,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습니다. 군대도 가지 않습니다. 소위 양심적 병력 거부자라고 말하지만 왕국론인 그들의 교리적인 병력 거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여호와의 증인들이 볼 때는 그들의 왕국과 아마겟돈 전쟁을 해야 하는 적국인 셈이니 적국의 군인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종교적 병력 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이에 국방부는 2008년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최종 결정을 무기한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와 양심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의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병역법 등의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논란 끝에 양심적 병역 거부가 승인되었고 2020년 1월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대체복무제가 시행되어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체복무로 복무하는 사람들은 군 복무 대신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급식과 물품, 교정, 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비군사적인 분야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력 거부를 주장하며 병력을 거부해온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최근 대체 복무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며 또 항의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관계자들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대체 복무 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관계자들은 대체 복무 제도가 어렵게 첫발을 내디뎠지만 현행 제도는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현역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며 합숙 형태로만 운영되고 대체복무 영역이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 분야에 한정돼 있어 인권 침해를 겪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병력 거부를 향한 몸부림이 어디까지 갈까요? 양심적 병력 거부가 아니라 종교적인 교리 때문에 하는 병력 거부인지라 어떤 제도로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증인들은 전도인, 파이오니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전도인은 하느님의 왕국의 좋은 소식을 전도하는 일, 즉 전파하는 일에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고 파이오니아는 침례받은 모범적인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매달 특정한 양의 시간을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일에 자원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밝힙니다. 또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수혈을 거부하다가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매년 언론에 나옵니다. 최근에는 수혈 문제로 병원과 환자 간의 법적 다툼까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그렇게 수혈을 거부하는 이유는 레위기 17장 10절로 14절에 나오는 피를 멀리하라, 째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라는 말씀을 수혈과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피를 먹는 것이나 바늘을 통해 사람의 몸속으로 피를 받아들이는 것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현재도 여호와의 증인 공식 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거 여러 세기 동안 생각 있는 사람들은 입으로 피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혈관으로 피를 취하는 것에도 성서의 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여호와의 증인은 피를 계속 멀리하라는 성서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따라왔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보호를 받아왔으며 이러한 사실은 하느님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일임을 강조해 줍니다. 율법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피를 취하는 것에 대한 창조주의 금지령을 반복적으로 선언하였다.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성경에서 피를 금기시한 말씀을 수혈도 금지해야 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을 사이트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혈 거부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 측의 변함없는 주장인 셈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수혈 거부증을 가지고 다닙니다. 사고가 나서 혼수 상태나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수혈을 받지 않기 위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정서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예수님과 성령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지옥을 부정하고 이 땅에서 지상낙원을 영원히 이루는 종교적인 신념으로 병역 거부 및 수혈 거부를 함으로써 사회적인 갈등이 계속 될 것이 자명하니 저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전도할 뿐 아니라 이단 대처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